안녕하세요. 어저께 많이 힘드실 텐데 아마 어제 우리 오바마랑 및 마민 후보보다 더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한인 언론사분들 같으신데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번 선거 여러 가지 그 좀 많이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저희 민주학교에서 우리 한인분들 우리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과연 얼마나 많은 한인분들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주민발의안 30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역할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저희가 좀 자료를 좀 분석한 거를 가지고 좀 그 프리리미널 그러니까 기초 예상 기본 예상을 한 좀 그런 몇 가지 정보 자료들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학교 김용호 시민참여 디렉터님께서 한인타운 내에 주요 투표소에 그 등록하신 그 투표하신 그 유권자분들 한인 유권자 포함해서 그 투표 참여율을 좀 분석해서 한인 분들의 투표 참여율이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좀 자료를 좀 발표를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인 유권자분들의 투표율을 제 투표율을 분석하고자 이번에 투표율 조사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저희 투표율 조사는 한인타운에 있는 투표소 중에서 한인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20%가 넘는 일부 투표소를 선별해서 그 투표소에서 저희가 이제 저녁 4시에서 6시 사이에 투표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집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권자 명부에 대조를 해서 투표율을 측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방금 통계 분석을 끝낸 자료인데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한인 투표율이 저희가 투표율을 분석한 8개 투표소에서는 전체 투표율보다 1%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지금 전체 투표율이 29%, 그런데 한인 투표율이 30%인 것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투표소 명단에 있는 투표소에 있는 유권자들의 모든 명단이 없었던 관계로 투표율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A 카운티의 어제 투표율은 51%였습니다. 그래서 그 51%에 상향해서 이제 전체적인 투표율을 조정할 경우에 한인들의 투표율이 54% 이 8개 투표소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이 54%에 상당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8개 투표소는 여기 민족학교 그리고 14번 소방서 그리고 제임스 마노얼 스테이션하고 윌샤 메소디스트 한인교회 그리고 그런 이제 투표소들에서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투표소가 저희가 조사한 투표소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D하고 D만 빠지고요. 한인에 있는 부분 빠지고 나머지 투표소들은 저희가 투표 대상에 포함시킨 투표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커뮤니티 투표율을 봤을 때 다른 아테이 커뮤니티가 투표율이 48% 그리고 흑인 커뮤니티가 47%, 라틴어가 48%, 그리고 백인이 54%의 투표율을 보였고요. 한인 커뮤니티가 투표율이 높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선거가 비교적으로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낮았던 선거였고 그리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우편 투표 유권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인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 비율은 다른 커뮤니티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투표를 한 유권자분들이 한인 유권자 중에 16%였고요. 그리고 전체 유권자 중에서는 11%만 투표로 일률적으로 투표를 마쳤고 그리고 저희가 집계를 미처 못한 나머지 우편 투표를 합쳤을 때는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한인들 중에서는 우편 투표 예상률이
30, 예, 30, 숫자가 많이 헷갈리는데, 전체 예상 투표율까지 합쳤을 때 한 17%, 그리고 전체 유권 대비율이 13%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편 투표가 더 높은 점이 한인들이 이제 투표율이 압도적으로 한인타운 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중으로 각 선거구, 각 프리싱트 단위로 투표율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율, 그 선거구 단위의 투표율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정확한 이제 한인타운에 해당하는 투표율, 그리고 LA 카운트 투표율, 그리고 아울러서 각 주민발에 대한 찬반 투표율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내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그 2008년도에 그 대선 때 우리 LA 카운티 전체 일반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78%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LA 카운티 사실 한인분들의 투표율이 67%였어요. 그래서 한 11%가 우리 한인분들의 투표 참여율이 11%가 낮아서 저희 올해 그 민주학교의 좀 그 바람은 우리 한인분들이 LA 카운티 평균 투표율과 같거나 좀 카운티 평균 투표율이 2008년에는 10% 좀 넘게 이제 모자랐는데 요 그 격차를 좀 줄이는 그래서 한 5% 이상 좀 줄이는 그런 것이 저희 목표였는데 일단은 좀 고무적인 거는 일단은 그 한인 지역 내 투표소를 표본으로 해서 또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지금 현존하는 그 기록과 또 일요일까지 카운티 선거국에 전달된 우편 투표율을 토대로 현재 나온 그 한인분들의 투표 예상률은 카운티 투표율보다 높은 54%라는 거는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고무적인 것 같고 일단 이건 예상 투표율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용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운티의 모든 기록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거기서 다시 전체 유권자 명부를 받아서 한인분들 유권자분들의 그런 자료를 토대로 투표에 참여 안 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은 확실한 한인분들의 투표율 카운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 한인분들의 그런 자료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요번에 주민발의안 30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으셨는데요. 민주학교 그 시민참여 코디네이터신 이대인 씨께서 주민발의안 30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결과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좀 기여도 참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Well, as we all know, we don't have all the data yet, but it seems like voter turnout in California was substantially lower than it was in 2008, and that's because 2008 was, as you all know, it was a historic election. But one thing that we did notice was that the Korean-American share of the electorate and the relative Korean-American turnout rate increased, and we really believe that a large part of it was because of education and what was at stake. We know that if Prop 30 didn't pass, we know that UC tuitions would have gone up immediately by $2,400. We know that some LAUSD schools would have gone on summer break in April or May. So I think parents knew what was at stake and they knew that it would take shared sacrifice by all of us, but it's what we had to do for California's future, to invest in education. And so it was touch and go for a while. In some of the early returns, Prop 30 was losing, and at KRC we're all worried, but overall it won by a 7% margin. It won by 53.9% supported Proposition 30, and 46.1% of California voters decided not to vote for Proposition 30. And so that comes out to about a 7% differential. And then we don't have exact data yet, and we'll never know the full extent of what support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gave to Prop 30, but we have a lot of reason to believe it was substantially higher. Last week, there was a field poll notice, and it showed that 59% of Korean-American voters surveyed in Korean supported Proposition 30. That was the highest out of any racial or ethnic group in California in last week's poll. And in KRC's internal surveys, we talked to over 7,639 voters,
84.6% of the voters we talked to in Korean supported Proposition 30. And so if we assume that there's about 50,000 Korean-American voters that voted yesterday in Southern California, if we assume something around a 70% support rate, you know, that's 35,000 Korean-American voters that voted yes on Proposition 30. That's 5% of the margin of victory. Proposition 30 won by about 300,000 votes. And so it shows that Korean-American voters can have an impact on the direction of the electorate, on what choices voters make for education, investment, and taxation. And it shows that together, working together with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with other immigrant communities, with other minority communities, we can work together to really make a difference and you know, take charge of our voice and take charge of our direction in California. And so, at the Korean Resource Center, we're really looking to build forward on this into the future. We want to build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nd other immigrant communities to be common sense, progressive leaders in California. So going into next year's mayoral elections, going into whatever policy is going to happen for immigrant rights, whatever's going to happen in Sacramento, we know that we'll keep Sacramento accountable, we'll keep our politicians accountable to invest in education, make sure that that's our first priority, and make sure we do whatever we can as voters and as citizens to make California stronger in the future. 지금 약간 그 이 대인 씨께서 말씀하신 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한인 커뮤니티에 만약 LA 카운티에 한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카운티 평균 투표 참여율보다 3% 이상 높았다고 하는 기록이 이게 진짜 확실한 거라면은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카운티 평균 투표율보다 제일 높았던 그런 역사적인 선거가 어저께 선거였거든요. 지금 LA 카운티 평균 투표 참여율이 51%인데 저희가 예상하는 한인 커뮤니티 투표 참여율 지금 54% 나왔으니까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카운티 유권자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카운티 평균 투표 참여보다 높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 발의안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특히 주민 발의안 30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그 아이들, 청소년, 대학생들의 교육이니까. 또 우리 한인 이민자분들의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교육이 중요한 그런 관심사 중에 하나니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좀 더 저희가 진행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주민 발의안 30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어느 커뮤니티에 못지않게 우리 한인분들의 투표율이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한 저녁 한 10시, 11시까지 그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그런 반대가 더 많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감으로써 LA 카운티의 투표 장소가 뚜껑이 열리면서 이게 확 반전이 됐잖아요. LA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이 제일 많이 살고 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살고 등록된 유권자가 한 400만 명 좀 넘죠. 그러니까 LA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일 많은 유권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운티가 LA 카운티인데 거기서 뚜껑이 열리면서 이제 이게 반전이 됨으로써 이제 오늘의 이제 결과가 됐는데 이 전에 두 가지 그런 출구 조사가 있었어요. 그 11월 1일 날 필드폴이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기관에서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 민족 중에서 한인이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지지가 제일 높았어요. 59%. 그 다음에 흑인이 58%, 그 다음에 라티노가 56%, 백인이 46%. 그러니까 어느 소수민족보다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지지가 코리안 커뮤니티가 59%로 제일 높았고 그리고 오늘 낮에 여기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내셔널 캐패시티에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투표 이틀 전야로 해서 아시안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 중에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그 아시안 유권자 중에 70% 이상이 이제 주민 발의안 30에 이제 찬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민주학교 한 두 달 동안 한 4만 9천 학교와 미스터 다우슨 홈메이킹은 4만 9천 명 왔잖아요.
한인 한 두 달 동안에 한인 유권자 4만 9천여 명이 전환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한인 유권자들의 주민 발의 30에 대한 그 지지도는 84%였거든요. 그래서 필드 폴에서의 59%. 그다음에 11월 2일부터 12월 4일 날 아시아 전체에 관련돼서 그 주민 발의 30에 대한 지지가 73%.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의 84%들을 좀 했을 때 중간치 정도로 봤을 때 적어도 한 65%에서 70% 이상의 한인 분들은 주민 발의안에 찬성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좀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도 이제 다짐하고 저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당부하고 싶은 건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 세금이 잘 거두어져서 이제 이것들이 교육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역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 역할, 주민들은 주민들로서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주민발의안 30에 의하면은 거둬들여진 돈은 일반 기금의 교육보호구좌로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제 각 주에 있는 교육부로 그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각 교육부의 이사들이 이 지출에 이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매년 회계 감사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매년 공개적으로 수입 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게 돼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제일 중요하게 역할을 하실 분이 아마 미셸 팍 우리 부위원장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회계 감사하고 컨트롤러시니까 그렇죠. 조세 형평국이니까. 이거 돈이 와전되는 과정에서 그것이니까 반대하는 그런 그 각오로 진짜 돈이 진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박 위원장님의 노고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뭐 정치인들의 저에 맡긴다고 교육부 이사들이 이제 선출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보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일 제대로 못하면 안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해임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저희들의 책임이고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짜 힘들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돈이 모아진 거고 그리고 이 돈이 교육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의 어떤 그런 투명하고 올바른 그런 어떤 지출, 결정, 예산들 이런 것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많은 역할들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같은 게 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뭐 다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던 우리 아이들 교육을 우리도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첫 걸음으로 거둬지는 세금의 90%는 이제 부자 소득세고 나머지 10%는 저희가 이제 햄버거 살 때마다 내는 1센트죠. 근데 그런 이제 소중한 자금들이 이제부터 이제 자금을 이제 모으려고 하는 거고 그 모아진 자금에 제대로 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감독 감시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요. 예. 1대1 인터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거 전날에 메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버파의 메어 그때 기준으로 2만 명 돌파했고 그리고 선거 끝날 때까지 고파의 메일이 3만 7천 표 정도 될 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캘큘레이션 해갖고 한인 투표율이 54%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뭐 물론 예상 넘버지만 전체 넘버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LA 캘리포니아 주. 예. 그때 근데 그 고파의 메일 기준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까지였잖아요. 그럼 그 세 개 합쳐서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몇만 표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네. LA 카운티 선거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투표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민주학교는 투표소이고 그리고 이 투표소에서 배정되어 있는 유권자가 6개 투표구의 유권자들이 여기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투표구별로 아주 세밀한 단위죠. 별로 투표율과 발의한 찬반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아주 이제 세밀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한 유권자가 몇 명이나 투표를 했는지요.
네. 에리어 워리도 참겠어. 그러니까 모바일 메일이랑 실제 하신 예. 분들이랑 합친 넘버를. 예. 제 생각엔 저희가 조사한 한인타운은 좀 특수한 경우 같고요. 한인들이 밀집돼 있고 이제 서로 이제 경량 친해진 효과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한인 유권자 특별히 좀 낮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쎄요 한 45%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은 설마 카운티 전체 차원에서 평균을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47%, 46% 정도 예상을 한다면은 10만 8천 명이니까 네, 얼마나 되지? 4만 한 5천 예 네, 4만 5천에서 5만 정도 유권자가 그 말씀은요. 예. LA 카운티 그 평균보다 예. 한인이 원래 높다고 하셨었는데 네. LA시,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다 더하니까 한인 퍼센트가 46까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인 타운 내에서 한인들이 전체 평균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한인 타운 내에서 저희가 조사한 8개 투표소에서 그래서 그 투표율이 그대로 LA 카운티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평균보다 높으니까 캘리포니아 카운티 평균보다 LA 카운티 평균보다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정은 좀 무리가 있죠. 근데 정확한 예상을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LA 카운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물어본 게 네. 그럼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인이 몇 명이 투표했냐고 물어본 거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거는 끝났고 그 근데 네. 처음에 얘기를 하실 때 퍼센티지가 45, 46이 네. 나오니까 저 54였는데 네. 갑자기 더하니까 내려가니까 아, 예.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도시를 다 합치게 되면은 이게 평균보다 내려가는 네.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네. 용호 씨가 말씀하신 거는 그 한인 지역의 투표소에 한인 투표율 참여를 토대로 LA 카운티를 네. 견주어서 예상하는 걸 봤을 때는 LA 카운티의 평균 투표율 참여율이 51%였는데 한 54%로 예상되고 있지만 만약에 오렌지 카운티라든가 뭐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 전체로 했을 때는 그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상치는 카운티를 LA 카운티를 토대로 한 예상치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54%로 간다고 치더라도 물론 2008년 좀 특수한 거를 고려를 하긴 해야 되지만 67%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54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카운티보다 많았다고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번보다 10% 넘게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왜 캘리포니아 특히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왜 51%밖에 투표 참여율이 안 됐냐. 그죠. 그 질문들은 저희들이 좀 해야 되죠. 왜 그랬느냐.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뭐, 일단은 뭐, LA 카운티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도 지금 전체 투표율이 지난 2008년에 내려갔잖아요. 일단은 캘리포니아 주가 이 대선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접전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뽑아갈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고 뭐 정신에 대한 불신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인 커뮤니티 봤을 때는 카운티 평균 투표 참여율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은 대선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은 주민 발의안 30에 대한 교육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아니, 예상이죠. 이거 그냥 싸우자는 거 아니고 그냥 저쪽은 제 생각인데 LA 카운티가 78인데 지금 78에서 51로 내려왔잖아요. 2008년에 비교했을 때 올해에 비교해서 그러면 한인은 67에서 54로 내려왔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단순히 LA 카운티 이만큼 떨어졌는데 한인은 요만큼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좋아할 그렇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제 투표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전국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거고 그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없는 겁니다. 매번 올라가면 100%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바뀌는 투표 속에서 한인들도 그 흐름 속에 이제 예를 들면 2008년 때는 제일 큰 요인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클린턴 후보와 오바마 후보가 경쟁을 하면서 기록적인 대통령 예선 선거 참가에 있었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리고
그 이제 열기를 이어가면서 2008년 11월에 투표율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투표율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한인 커뮤니티가 투표하는 그 전체 유권자 중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행사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2% 정도 되잖아요. 인구가 0.5%고 그리고 LA 카운트에서는 2% 정도가 되는데 3% 정도. 그런데 그 3%가 투표를 아주 높아지면은 5%가 될 수 있고, 전체 투표하는 유권자 중에 투표율이 저조하면 1%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 유권자 중에 전체 투표하는 유권자 중에서 한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영어로는 보트 쉐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저희 민주학교에서 다른 이민자한테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이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비교적 더 많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질문 하나 더 있으시면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좀더 자세한 거는 여기 김용호 씨랑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